익숙한 이 pain 계속이 내가 보여 dance with me dance with me dance with me take on my transform me transform Hi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we'll be checking out the first few episodes of I guess you can call them episodes of a tea talk. When I was on vacation, I saw on one of the rare occasions that I actually had internet access, I saw that they dropped the first episode for new Tea Talk episodes, which I was very excited about because I really enjoyed the first installment of these, and I'm excited to see the difference because they've grown quite a lot, both in as an artist, but also obviously they've grown older. Older and obviously not like, you know what I mean. So, yeah, the first one is Doyoung and Haruto, so let's check it out. It's like a 소개팅 같네요. 해본 적은 없지만. 설레요? 어? 도영이 형이네. 나가? 그냥 방에서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별명은 너무 성의가 없으시는지 없는 건지. 와,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이야 별명 중에. 나 이거 만들면서 하루토일. 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루토로 내가 많이 쓰는 게 위버스에서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이런 거에 할 때도 오늘 하루토 고생하세요. 이렇게 많이 썼거든? 뭔지 알지? 너 알 거야! 본 적 있을 거야. 나도 한번 했어, 위버스에서. 맞아, 봤어. 얘는 그냥 통통은 그냥... 아니... 귀찮았던 거잖아. 아니, 귀찮았던 게 아니고... 삐로 통통이 뭐 유행하시다고. 팬들이... 네. 옛날에 어렸을 때 통통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통인 거야? 네. 이 시간만큼은 하루 토요일로 날 부를게. 그래, 나도 통통으로 부를게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하루 토요일 좋아해. 통통한테 서운했던 거? 우와, 우후, 우후. 내가 왜 너랑 됐을까? 나랑 통통이. 와, 어렵다. 뭔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건 없잖아. 이렇게. 막긴 하지. 어. 하루 토요일이랑 내가? Did they not do a tea talk together before? It's been a while since I watched these. 희귀한 조합이긴 해요. 아, 그치. 하루 토요일이랑 통통이랑 티톡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치. 저기 조합 희귀하죠? 어, 개인 채널이야 이거? 사실 나는 고마웠던 부분이 좀 더 많긴 해. 아, 그래? 응. 누구한테? 너. 그래도 양은 양심 있네. 아, 그렇지. 너라고 말하게끔 이렇게 했으니까. 잘 마신다. 남자아이가. 아, 그렇지. 통통 남자아이가. 먼저 그럼 서운했던 거. 근데 뭔가 서운했던 게 있으면은 나는 뭔가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니고 가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통통한테 서운했던 거? 근데 형은 되게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니까 형이라 그랬네? 아 맞네. 와 나도 몰랐다. 아 멋있어. 쓴맛이 계속 나네. 어 근데 콜라 마시면은 덜해. 나 오렌지라서 더 심해. 잘못 뽑은 거야. 어, 잘못 뽑았어 나. 가끔씩 Not the best duo. 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Counter between us. 자고 있으면은 아, 좀 부러울 때가 있긴 해. 왜? 아무데서나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야. 아, oh, same. 사람들 많으면은 잠이 안 와. 틱톡을 찍었을 때 찍기 전까지 자고 있었어. 이런 거 난 부러워 되게. 이런 거 되게 부러워.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몸을. 그렇지. 형이 뭔가 촬영장에서거나 그런 데에서 자는 걸 본 적이 없긴 해. 사람들 없을 때 자는 걸 좋아해. 아. 그리고 또 고마운 거는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은 거의 다 오케이 해줘요 항상. 예스! 이게 맛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시게 되는데 이제 맛을 하니까는 매사에 되게 긍정적이야. 그냥 그게 되게 좋아.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아. 나 안 주고 싶은데. 아, 통통 씨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뭔가 통통한테는 더 잘해줘야겠다. 그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
돌려받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해주고 싶은 통통한테는. 그 멘트가 되게 설레는데. 아, 또 좋은 멘트인데. 그래서 약간 좋은 기운, 에너지 같은 것도 잘 받고 나도 형한테. 형이 되게 아, 내가 따라 줄게. 너무 많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어? 너무 많다. 아, 형이랑 하면은 이제 안 되겠네. 말을 아끼고 싶어진다, 이거. 통통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긴 해. 통통이가 밝은 게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긴 해. 그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 통통이 힘든 티를 잘 안 낸다 해야 되나? 잠을 잘 못 자도 힘든 티를 안 내고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퇴근했을 때 진짜 폭풍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 여파시 끼고 침대 누워. 그리고 명상을 해.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좀 괜찮아진다? 그리고 씻어. 진짜로? 투어 때 난 그렇게 버텼어, 사실. 뭔가 오늘이 아쉬웠던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얘기하다가 혼자서. 정신건강이 좋나 보네. 힘들면은 아이, 몰라 하고 그냥. 여러분, 때로는 이게 너무 하면 안 돼요. 네. 밸런스 있게. 아, 그치, 그치. 할 때는 하고. 하루 토요일 좋아해.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아. 나 약간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 막 고르지 않고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거든. 그런 성격이야? 약간. 하루 토요일이랑 함께 한다면은 일단은 토요일 날 하루 토요일이랑 같이 낚시를 해보고 싶다. 와, 진짜 배 타고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야.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통통 낚시를 또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잡히잖아. 무게감이 있잖아. 어. So many idols love fishing. 운동해가지고 막 무게감이 좋나 봐. 아니 아니야, 운동. I guess it would be kind of really 낚시. 낚시. Relaxing because they're so busy and always like physically active. 사실 just fishing and sitting there doing nothing. 네, 약간 쇼핑 이런 것도. 어,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밥 먹으러 가든지. 통통 씨가 스케줄 잡기 좀 어려워요. 아, 저요? 회사에서 잘 보니까. 그러긴 하죠. 밖에서는 잘 안 보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한번. 좋습니다. 루토랑 밖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고 낚시하면 딱 되겠다. 그치. 이거 마지막 원샷 때리고 끝납시다. 루토한테 고마워가지고 난 더 주고 싶다, 뭔가 마음이. 내 마음이야. 우리 2023년도 한번 힘내보자잉. 그래. 우와, 근데 야, 이거 색깔 뭐야? 밑쪽이 다 나왔나 봐. Oh no. 이제 마시기로 했으니. 통통 씨랑 하루 토요일 시간 좋은 추억만 네 쌓아가길 바라고 한번 악수하고 끝냅시다. 건강하자 우리. 네. Wait, it's not already over. What? It went by so fast. Right, next we have Lida and Mangne. Let's see what nicknames. Yeah. 이 센스가 있어 이 친구. Y 보이의 Y를 Y로 안 하고 I로 한 점. 되게 높게 사는지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안녕. 와, 반가워 쯔마이. What's poppin', baby? 하하하하. I like the color of their hoodies. 오예, 아이, 너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었나? Sweatshirt. 아, 이렇게 했었어. 세타 쳐, 멋있잖아. 이게 하이포이죠? 네? 나 왜 스파이시 보이야? 잘 많이 쓰지 않았어요, 형? 팬분들이 좀 애칭? 맞아, 그러니까 걸로. 내가 그때 언제였지? 방콕 갔을 때인가? 우리 인솔이 주신 매니저분이 그 직원 공항 쪽 내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스파이시 보이 스파이시 보이 하더라고. 제가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이제 인사하는데 바이바이 스파이시 보이 이러시는 거야. 내가 그걸 듣고 스파이시 보이 그거야 딱. 와, 쯔마이가 진짜 형이 이렇게 친 거예요? 내가 너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끔 너 전화하고 너 볼 때마다 내가 쯔마이 어, 맞아 내가 쯔마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하더라고. 어, 쯔마이 진짜 될 줄 몰랐다. 너 진짜 될 줄 몰랐지. 스파이시 보이 어 쯔마이. 나 소문한 거 있어. 어, 뭐예요 뭐예요? 너 왜 요새 영통 안 해? 잠시만 너라고 했어요 방금. 아 진짜 이거 안 돼. 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밑잔 진짜 조금만. 나 너 한번 마셔볼래? 어? 마셔도 재밌어.
어, 나 진짜 최악이야. 스파이시 보이, 어, 진정하세요, 릴렉스. 어. 나 지금 진지하게 생겼어? 스파이시 보이, 근데 어? 나도 서운한 거 있어요. 왜? 나 왜? 이틀 전에 영통 걸었는데. 그게 이틀 전, 이틀 전이 되게 오랜만이었잖아. 그렇긴 해. 어? 또 그렇긴 해. 맞아. 그러긴 얼마 만에 한 거야, 얼마 만에. 왜 없어? 왜 감감 무소식이야, 요새? 보고 싶었어? 근데 딱 해밍이 안 좋았잖아. 내가 그때 가구 만들고 있었어. 아, 맞아, 맞아. 그때 형이. 그러니까. 잡쏴! 형. He got it. 너도 이것만 마셔. 진짜 이것만 마셔도 진짜 크리티컬이야, 진짜. 이게 뭔데? 아, 진짜 물어봐. 그럼 풀 냄새 나요, 이거. 기가 막히거든. 자, 빨리 초콜릿 먹어, 초콜릿.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형들이 아 투어 끝나고 휴가 투어 끝나고 휴가를 잠깐 갔는데 어. 내가 레슨이 잠깐 남았어가지고 어. 이제 회사에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사옥으로. 근데 딱 마침 보고 싶은 거야. 전화를 걸라 했어. 어. 근데 그때 까먹고 잠들었어. 뭘 하다가 어. 아, 이따가 걸어야겠다 하다가 어, 잠들었어. 그냥. 그리고 계속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이제 좀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전화를 계속 미뤘다. 어. 근데 한 이틀 전에 한번 했다. 그치 그치 한번 했다. 했는데 바빠가지고 어, 바빠가지고 끊었다 일찍. 뭐 그런 느낌. 너는 없니? 너는? 저... 아 진짜로. 너는? 아 너는 나는. 쯔마이는 없니? 쯔마이? 나는. 쯔마이는 없니? 아. 와. 고마운 것도 있는데 어. 항상. 리더로서 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있고 거기에 맞게 엄청 노력도 하고 이제 힘이 많이 들 거잖아요. 몸 관리를 잘 안 해. 그래서 팀은 엄청 돌아가게 이렇게 잘 해주는데 약간 몸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아파. 요즘에 그래서 어, 서운한 것보다는 조금 속상하다? 어, 속상하네 좀 약간.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관리를 아,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원래 약간 내가 아파야 어. 오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를 느껴. 아~ 뭔지 알아? 아, 이거 뭔지 알아. 어 그래서 막 진짜 잠 못 자서 죽을 것 같거나 아니 뭐 예를 들어 작업하고 밤새고 바로 뭐 촬영한다 이럴 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그쪽 걸라 약간 나는 아 근데 이런 건 이해를 해. 어. 어.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저는 이제 그거죠 이제 스파이시 보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좋았지 마이. 그럼 그럼 마음이 아프다. 감동인데 쯔마이 좋았어. Yes, always be healthy. 나도 너한테 얘기했지만 네.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쯔마이가 진짜 어른 같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팀 형들의 이걸 스파이시 보이 형도 그렇고 좀 많이 장점들만 캐치했죠 저는. 여기서 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1 맞아, 맞아. 때부터 이제 거의 5년 다 돼가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일찍 배웠고 너 일찍 배운 거 같아. 일찍 배웠고 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한 느낌들이죠 이제. 그치. 아 네 맞아 네가 감사하다길래 안쓰럽다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안쓰럽긴 했어 예전에는 한참. 왜냐면 지금 이제야 고3이지만 그전에 더 어렸잖아 니가. 그쵸. 근데 너가 완전 그냥 아예 생각이 딱 잡혀있고 심지어는 어떤 형들보다 어른스러운 생각 갖고 있는 게 니가. 근데 생각해보면 어. 형이 내 나이 때도 어. 나랑 비슷했을 거야. 형 내가 형 처음 봤을 때가 고3 아니었어요? 고3이었을 거야. 어, 그때 믹스나인 보석함 할 때. 그쵸. 딱 그때. 딱 그때가 내가 스파이스 보이랑 이렇게 말은 제대로 안 해봤지만 It's crazy to think that YG Treasure Box 현숙 어른이었어. What's the same age as 아, 난 쯔마이 Everyone is now 기똥차게 춤 한번 추고 싶다. 기똥차게 춤? 어. 우리 옛날에는 몇 번 같이 쳤었잖아. 아. 막 영상도 찍고. 그쵸. 요새 바빠가지고. 나도 춤 추고 싶은데 시간이 좀 남는다. 널널할 때 아예 각 잡고 그냥 하나? 어, 그냥 커버 영상을 그냥 나쁘지 않지. 아 그리고 너 요새 녹음도 하고 싶다며. 녹음도 해보고 싶다며. 녹음이요? 아니 뭐 레슨 아니어도 그냥 막 야, 형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나는 그냥 혼자 독학하면서. 아니 네가 녹음한다고 하면 네가 취미로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한다고 하면 이제 형한테 가가지고 형 방에서 살아야지.
어 그래. 그렇죠. 내 말 살아. 우리 애늙은이 찡와이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너는 평생 트레저의 막내다. 형이 이제 초심대로 그냥 우리는 이제 계속 잘하고 있고 이제 많이 컸으니까 막내 이제 제가 막내인데 이제 좀 더 형의 컨디션과 또 역량을 좀 더 더 신경 쓰셔도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볼 거고 하니까 이렇게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형이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행복하다 찡와이. 스파이스 고맙다. 맨, yeah. Yes. Good to see ya. 들어가세요. 민호 마저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Right, first episodes. I just love seeing them talk one on one. I agree, happiness and health. That's all I want from them. So, all right. I'll see you for the next episodes. Bye-bye.